자, 관계사 파트 채점 정말 오래간만이죠.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1번, 2번은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라는데 뭔 소리 하고 싶은지를 아이가 노 하는데 뭘로 한대요? Many people. Many people은 many people인데 어떤 many people? Dream is to travel to outer space. 그렇죠. 그래서 우주로 여행 가는 것이 꿈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뭐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있겠죠. 그렇죠. 스페이스 X라는 회사도 갖고 있고. 기대에 상이 있고.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대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many people이 선행사죠. 네. 선행사가 이게 이제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꾸미는 말이 시작됐을 게 틀림없고요. 우리가 해석상으로도 나는 to outer space로 travel 하는 것이 꿈인 많은 사람들이 있던데, 선행사가 결국은 관건은 여기에 and가 들어가고, and와 얘가 될수 있는 게 they나 또는 일단 소유격 there 또는 them 이셋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중에 뭐 and 이셋 중에 Their dream is to travel to outer space.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who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무슨격 관계대명사? 그렇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찾는 거였죠. 그렇습니까? I know many people whose dream is to travel to outer space.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Madrid, the capital of Spain, is one of the cities I want to visit. 오케이. 완성되면 The capital of Spain의 뜻은? 수도. 그렇죠. 마드리드는, 마드리드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하는 말, 마드리드를 뭐 해주는 말, 자세히 그렇죠 설명하는 말이 나온 거죠. 부연 설명이죠. 부연 설명. 이제 여러분 중3이니까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다. 그럼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게 바로 무슨적 용법의 관계사?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인 거죠. 그래서 Which is the capital of Spain? Is one of the cities I want to visit. 뭐 여기에 one of 뒤에 복수형도 보이고요. 여기에는 one of the cities가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거고, 들어갈 자리가 I want to visit it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겠다? which겠죠. 됐습니까? 근데 살짝 달라질 수가, I want to visit이 아니고 만약에 I want to go였다면 여기엔 which가 올 수가 없고 뭐가 와줘야 되겠다? 그렇죠. 관계부사 where 가봐요. Where I want to go. Which I want to visit. 좋습니까? 오케이. 방금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인지, 관계부사를 써야 할 자리인지. 그래서 달고 들어가냐, 걍 들어가냐. I go to Madrid야. I go Madrid야. I go to Madrid. 그래서 to Madrid가 돼야 되니까, to Madri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마찬가지 관계사를 쓸 때도 where를 써야 되겠죠. 하지만 visit Madrid야, visit to Madrid야. Visit Madrid. 그렇죠. 그러니까 visit은 뒤에 Madrid를 가지고 싶을 때 전치사를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 같은 것들이 목적격이라서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칼질하라네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 피터가 말한 것을 것을 들은 들은 후에 후에 누가 피터가 말한 것을 들은 후에. 그렇죠. 애나가 이 말이죠. 애나가 피터가 말한 것, 피터가 말했던 것. 이거 냄새가 좀 나는데요. 피터가 말했던 것.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을 들은 후에 말이죠. 애나는 Everything을 뭐 했다? 이해했다. 전체 시제는? 현재, 과거. 일단 전체 시제는 얘가 지배하고 있죠. 주절이니까. 얘가 과거죠. 그러면 말한 것을 들었던 건? 대과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듣고 나서 이해했어. 이해하고 나서 들었어. 듣고 나서 그리고 이해했다가 과거로 돼 있으면, 들은 후에라는 표현은 원칙상은 대과거로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문제를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after listening to what Peter said, Anna understood everyth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 문제 문법 제목은 관계사 what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Peter said, what Peter said. 그래서 Anna 입장에서는 피터가 말했던 게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what은 뭐가 아니라 의문사가 아니라 뭐다? 관계사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th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After listening to the thing which Peter said, 됐습니까? And understood everything. 그래서 관계사 what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after 뒤에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분사구문 처리했다고 합니다. 분사구문. 원래 엄밀하게 하면 after Anna had listened to what Peter said, she understood everything. 이렇게 대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이거 시체가 잘 안 보이네. 이거 좀 잘 볼래요? 오케이, 꼭 그게 그거네. 좀 다른 색 없을까? 무슨 색깔 할까? 이 색깔 할까? 안 보이는 거 똑같네. 오케이, 붉기를 좀 조절할까? 됐다. 자, 또 칼제라랍니다. 보니까 누가 교실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됐습니까? 교실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he or she네요. 이거 이렇게 길어봤자 뭐 간단하게 하면 he or she. He or she can 뭐 신청할 수 있다. 티켓을 신청할 수 있다. 가만 보니까 신청하다가 보이죠? 네. 그렇죠. 신청하다가 뭔 것 같아요? Apply for겠죠. Apply for. Apply for의 뜻은 무엇을? 네. 신청하다. 무엇을 지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e or she can apply for a ticket이고, 그럼 이 안에 요게 좀 긴데 요걸 분석해보면 뭐야? 그 쇼에 참가하는 것을 원하는 누구라도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whoever겠죠. whoever. whoever wants to join the show can apply for a ticket. 가? 자, 그러면 whoever. 자, 그래서 이게 몇 번 문제지? 4번인가요? 네. 자, 어쨌든 이 녀석의 제목은 뭐다? 복합관계. 그렇죠. 복합관계 대명사죠. 복합관계사죠. 복합관계사는 이거 뭐 어떻게 바꿔서 쓰는 거 배웠잖아. 그렇죠? 여기 가만 보면 어떤 누구라도가 보이죠? 어떤 누구라도. 그렇죠. 그러면 whoever wants to join the show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anyone who wants to join the show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또 뭐로 바꿔 쓸 수도 있죠. No matter who가 되기도 하죠. No matter who. No matter who는 여기서는 안 되고요. Anyone who wants to join the show can apply for. 여기에 이제 애니에 대해서 밑줄 꽂고 얘기하겠죠. 둘레둘레 살펴봐도 낫도 없고 내 안에 난이다도 없고 묻지도 않죠. 그래서 애니의 뜻은 뭐다? 어떤 어떤 사람이라도 이 말이죠. Anyone can apply for a ticket. 누구라도 apply for a ticket 할 수 있어. 됐습니까? Anyone can apply for a ticket. Anyone can do it. 누구라도 할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왜 그랬어? 여기 반창고 붙인 거 아니야? 반창고 붙인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구나. 그림자에 비춰갖고 이렇게 보였어.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선생님 눈이 서서히 마탱이 가네요. 미추지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렇지를 찾는 거네요. 쭉 보면 my father whom I helped install his computer always forget his password. 결국 뭐 인스톨의 뜻은 뭐예요? 인스톨? 설치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뭐 나의 아빠가 늘 패스워드를 까먹는다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 맨날 암호 까먹어. 꼭 김규현 씨 같네요. 그렇습니까? 방금도 클래스 카드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야 되나요? 오케이.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살포시 낑겨 있냐면 내가 그의 컴퓨터 설치하는 것을 도와드렸던 이 말이죠. 내가 아버지 컴퓨터 설치하는 거 도와드렸는데 우리 아버지 맨날 패스워드 까먹었고 야 아무 뭐였더라 아무 뭐였더라 이런다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4번이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forget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he잖아요. He always forgets his password라고 하는 문장이죠. 그럼 하나씩 밑줄 그어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에 whom에 밑줄 그어놓은 이유는 문법 제목은 용법의 관계 대명사인데 무슨 격이라서 목적격이라서 생략할 수 없죠. 그렇죠. 목적격은 원래 생략되는데 지 경우에는 왜 생략이 안 돼요?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이거 후 됩니까? 대신에 되죠 당연히. 그렇죠? 네. 위치는 될 리가 없어요. 대신 될 리가 없어요. 없죠. 계속적 용법일 때 대신 쓸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인스톨에 밑줄 그어놓은 이유는 뭘까 또? 시제일치. 그렇죠? 아, 헬프. 오케이. 그렇죠. 헬프랑 관계가 있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럼 인스톨 이거 말고 가능한 형태는 뭐가 있어? to 인스톨. 그렇죠. to 인스톨도 되죠. 인스톨과 to 인스톨이 두 가지가 되는 이유는 바로 헬프가 준사역 동사. 그렇죠.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이죠. 사역 동사라면 뭐밖에 안 돼? 인스톨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네. 어디서 자꾸 돌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알고 있었지? 투 인스톨 되는 거?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is computer 밑줄 꼬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더 할 데가 없어서. 됐습니까? 뭐 패스워드도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forget가 돼줘야 되겠다. He forgets his password.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많이 만나게 될 문제입니다. 어법성 판단 문제가 모의고사나 뭐 학교 시험도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뭐 점수가 특별히 안 써 있으면 2점짜리야. 됐습니까? 근데 이제 3점부터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보통 이제 어법성 판단부터 3점 문제가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어법성 판단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동사의 형태와 관련된 거야. 이 동사가 어떤 형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올바른 합당하냐라는 거 따져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he 앞만 길어봤자 he인데 어떻게 he always forget이냐. 게다가 이제 always 같은 것까지 껴놨어. 됐습니까? 그럼 더 길어지죠. 주어와 동사 사이의 거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동사의 형태 관련된 어법성 문제는 뭐 문법 문제 거의 전체 문법 문제 40% 이상을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사실 전체 문법에서 동사의 형태 가지고 40%나 낸다는 건 엄청나게 비중이 높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is에 밑줄 거나 다음 중 뭐 다섯 개 중에서 틀린 거 골라라 했을 때 is나 are 이런데 밑줄 거 있으면 뻔하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해보라는 문제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뭐 that 같은데 밑줄 거놨다 이런 것도 뻔해 이거. 됐습니까? 뭐 that이냐 아니면 뭐 that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혹시 those가 와야 될 자리인데 that이 온 건 아니냐. 뭐 it 같은 거에다 밑줄 꺼놓으면 뭐 it이 맞냐 아니면 day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them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두 문장 한 문장 하라는 게 관계사 파트에서 많이 다룰 만한 그런 문제죠. 오케이. 그래서 Jack told us the same joke again. We had already heard it 100 times. 뭐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이런 부분에도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두 문장 한 문장씩 해석하면 잭이 우리에게 똑같은 농담을 또 얘기해 줬고요. tell AB의 구조니까 그렇죠? tell 밖에 못 쓰겠죠. We had already heard the joke. 우리가 이미 그 농담을 들었다. 몇 번? 100번은 들었다. 됐습니까?
그럼 두 문장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매개체가 되는 녀석이죠. 반복된 녀석. 네. 그렇죠? 반복된 게 뭐예요? The same joke랑 it. it이죠. 맞습니까? 뭐 물론 선생님 잭도 반복되는 아 잭은 반복 안 되네. 네. 오케이. 그러면 첫 단계는 꾸미는 말 될 녀석을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잭은 우리에게 우리가 뭐 했던 100번 들었던 농담을 또 얘기해줬다. 얘가 얘를 꾸미로 요 자리에 들어가면 좋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녀석이 이제 변신하겠죠? 뭐로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뭐로 바뀌겠다? 위치로 바뀌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얘가 요렇게 이 자리로 와서 요 뒤로 쏙 들어가면 완성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Jack told us the same joke which we had already heard 100 times 했는데 일단 오케이 예? 그렇죠 the same 있죠 the same 그렇죠 the same the only 기억나십니까? the first the best all 같은 선행사들이 있으면 which보다는 뭘 쓰는 것이? that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있죠. 생략과 대시 가능한 자리겠습니다. 목적격이라서 That we had already heard 100 times. 잭은 우리가 100번 이미 들었던 농담을 또 얘기해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또 한 문장 만들기입니다. Do you know the year? 너는 그 해를 알고 있냐? 그 연도가 몇 년인지 알고 있냐? 갑오경장 몇 년인지 일사구이다. 뭐 이런 것들. 맞나? 모르겠다. 갑오경장 몇 년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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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 연도를 한국사 문제 뭐 세계사 문제 같은 거 이거네요. Korea got the first gold medal in the Olympics then.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너는 그 연도가 몇 년도인지 알고 있냐고. 한국이 뭐 했다? 첫 번째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땄다. Then 그렇죠? 그때 말이죠. 일단 then의 첫 단계는 at that time, after that도 아니고 if so도 아니고 일단 at that time이고 at that time을 더 풀면 오케이 okay. nice try but wrong in the year죠 at 2010이야 in 2010이야 in 2010 됐습니까? in the year인거죠 됐습니까? 그럼 너무 뻔해졌죠? 그러면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너는 한국이 올림픽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땄던 그 해를 알고 있냐? 몇 년도인지 알고 있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자, 이 과정도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우리말로 한 문장 너는 한국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첫 번째 금메달 땄던 연도를 알고 있냐? 이런 문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뭐 찾기? 반복된 거죠. 그렇죠. The year 하고 the year가 반복되고 있는데 밑에 선택지를 봤더니 the year만 바꾸지 말고 뭐를 바꾸란 말이야? in the year를 뭐로 바꾸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럼 the year가 달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야, 관계 부사야. 관계 부사.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when이겠죠. Do you know the year when Korea got the first gold medal in the Olympics? when은 다른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는 모두 있고 in which가 있죠. 네. 그렇죠? in which Korea got the first gold medal in the Olympics. 또 다른 선택지는 모두 있습니까? 나는 that을 꼭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다? 이 자리에 that이 있고 문장의 끝에 in이 있는 이런 구조도 가능하죠. that Korea got the first gold medal in the Olympics in 되게 이상하죠. 인으로 끝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운동 가능합니다. 이때 위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in which를 썼을 때는 위치가 that으로도 못 바꾸고 생략도 안 돼요. 다 안 돼. in which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in이 끝으로 가는 순간 뭐도 되고 뭐 that도 되고 생략도 가능해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관계사 문법의 특징은 얘기했죠.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찌질한 잡다한 규칙들이 많아서 그것도 익히는데 조금
힘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죠. 8번은? 네. 오케이. 그렇죠. Pat wrote a book which is popular for its amazing characters. 뭐 해석해보면 팝이 뭐 했는데? 책을 샀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책은 어떻다? 인기가 있대죠? famous가 아니고 인기가 있대죠? 그 다음에 뒤에 4부터 시작해서 It's amazing characters는 6가지 질문 중에 why? 그렇죠. why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그것은 인기가 있는데 인기 있는 이유를 4를 붙인 거죠. 그렇죠. 뭐 때문에? 그것의 놀라운 캐릭터들, 등장인물들 때문에. 팻이라는 애가 책을 구입했는데 그 책이 등장인물들이 뭐 어메이징 해갖고 인기가 있대요. 그러면 and i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and day 같은 건 안 됩니다. 왜 and day가 왜 안 되느냐? 이 it이 뭘 잡아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더 북으로서 데리고 왔죠. 북을. 됐습니까? and day 같은 건 안 된다는 거. 만약에 뭐 pet bought books 뭐 시리즈로 여러 권 샀을 수도 있겠죠. books였으면 and day가 돼야 되겠죠. and they are popular. 하지만 a book 단수니까 which is를 and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you made the things that you'd like to do. 너는 메인은 호락이야 추측이야? 호락. 호락이죠. 해도 된다. 그렇습니까? 네. 무엇을 그 것들을 것들은 것들인데 you'd like to do. 네가 하고 싶어 하고 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해도 된다고. the things that은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있죠. you may do what you'd like to do. 그러니까 you may do the things that you'd like to do 해도 되고 you may do what you'd like to do 가능하고 그 다음에 I don't know the reason for which she hates me. 내가 모르는데 뭘 몰라요? 이유를 모르죠.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녀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모른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the reason이야? 두 문장 나누면 I don't know the reason and She hates me for the reason. 그렇죠. For the reason이 되니까 for which가 가능하고 for which는 관계부사 why. why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나는 이 문장에 that을 꼭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I don't know the reason that she hates me for. 생략도 그렇게 해서 가능하죠. I don't know the reason she hates me for. 됐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for which 위에는 안 되고요. 대신 why로 좀 더 짧게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No matter who talks to him, he'll never listen. 그래서 No matter who talks to him 까지가 무슨 뜻일까? 아무... No matter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할 때 No matter라 했죠. 네. 그럼 No matter who talks to him이 뭐겠어? 해석하면 누가 그에게 얘기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No matter who talks to him 누가 그에게 얘기를 하든지 상관없이 누가 얘기하는 건 중요하단 말이야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아무 상관없이 He'll never listen 그는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잔소리를 하든지 간에 엄마가 잔소리를 하든 아빠가 잔소리를 하든 할아버지가 하든 걔는 낱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whoever talks to him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복합관계 부사야? 복합관계 대명사야? 복합관계 대명사. 대명사죠. 복합관계 대명사는 무슨 절일 수도 있고 양보절일 수도 있고요. 또 무슨 절일 수도 있었어? 명사절일 수도 있었죠. 지금은 양보절이야? 명사절이야? 양보절이죠. 만약에 명사절이었으면 anyone who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no matter who로 된다는 얘기는 whoever talks to him으로 바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보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No matter who talks to him 원래 문법적으로 여기에다가 뭘 넣을 순 없지만 그 녀석을 넣을 순 없지만 넣어도 된단 말 넣어도 의미적으로는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못 넣지만 의미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 녀석이 바로 뭐야?
but이죠, but.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넣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but을 넣을 수 있겠죠. 누가 그에게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러나 그는 안 들을 거야. 자, 양보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양보하면 이거 말고 Though it is hard you should go out for a walk. 뭔 소리야? Though it is hard you should go out for a walk. 그리고 덥지만 너는 나가야만 한다. 너는 산책하러 외출해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얘를 없앤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but을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양보의 부사절을 설명할 때 사용됐던 문법이죠. It is hot but you should go out for a walk.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쉼표를 가지고 양보절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것은 이 자리에 but을 문법적으로 넣을 수 없지만 넣었을 때 해석상 자연스럽다면 이 부분이 바로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것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 이걸 가지고 anyone who talks to him으로 바꿨으면 틀렸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Whoever talks to him, no matter who talks to him.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같은 표현 맞고요. You can take home anything that you like. 됐습니까? 네가 뭐 할 수 있다? 집에 가져갈 수 있다. 뭐를? 자, 이 anything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둘러봤어요. 이 anything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전체 문장 다 봤어요. 네. 그럼 anything 어떻게 해석할래? 어떤 것이라도죠. 어떤 것이라도. 어떤 것은 것인데 어떤 네가 마음에 드는. 그렇죠. 네가 좋아하는 뭐든지 집에 가져가도 돼. 와우. 그러면 난 람보르기니. You can take home anything that you like. 네 마음에 드는 건 어떤 것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anything t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ever죠, whatever. 사람 데려가지 마시고요. whoever 아니고요. whatever죠. You can take home whatever you like. 네가 마음에 드는 뭐라도. 그래서 또 이 녀석 바로 뭐다? 복합 관계사죠. 점수들 나왔지? 어? 톡으로 보내, 정확한 점수. 그때 보내줬던 거 그대로야? 조이는? 하나 더? 오, 그러면 앞자리 9? 오, 너는? 한 개? 틀렸고, 그 점수 그대로? 그 점수 그대로? 그만 조시고요, 아저씨. 네, 그 점수 그대로. 오, 3학년들 잘했는데. 15분이 왜 아직도 그게? 15분이 왜? 아이 또? 뭐가 이해가 안 돼? 너 딱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갖고 고등학교 뭐야 졸업생 옛날 고등학교 다니고 여고애였는데 갑자기 자율학습 끝나고 하고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답이 왜 이거예요? 15분 뭐 이거 뭐 이거 본문 안 바뀐 거였잖아. 그대로였잖아 본문. 그럼 네가 설명해봐. 그거인 건 알겠는데 3번이 어. 해석이 3번? 선택지 3번? 네.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풀었거든요. 요즘 우리가 이제 토마토 먹는 거를 이 현재 시제로 두려워하지 않잖아. 네. 미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인들이 1700몇 년 전까지는 뭐 포이즈너스라고 생각해서 싫어했대매. 어? 그랬던 것처럼 누가 등장하기 전에 여긴 이게 어떤 시처럼 처리해야 돼? 어떤 시처럼 처리야? 비포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메리칸스를 꾸며준다고 봐야 돼. 그럼 미국인은 미국인인데 어떤 미국인들? 로버트 존슨이 등장하기 이전에 미국인들이 여기에 did는 뭐 대신 왔냐면요 요 요소를 잡아왔는데 요 시제 맞춰서 그러면 felt afraid 하면 되겠지. felt afraid of eating tomatoes를 did로 잡아온 거야.
그러면 요즘은 우리는 토마토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누구처럼 두려워하지 않아? 미국인들이, 미국인들처럼. Like Americans felt afraid of eating tomatoes를 D로 해놨고, 그 다음에 미국인들은 미국인들, 어떤 미국인들? 로버트 존슨이 등장하기 이전에 미국인들이 felt afraid of eating tomatoes 했던 것 같이 feel afraid 하지는 않아. 그니까, 맞는 얘기 맞잖아. 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포이저너스 하다고 그래서 먹기를 두려워했잖아. 그러면 그게 본문의 내용하고 맞아 들어가 안 들어 안 맞아 들어가 맞아 들어가잖아. 아닌가요? 응? 내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증명하고 싶어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한바구니나 먹었다며. 응. 그래서 얘는 뭐 바르게 이해했고. 그다음에 이제 4번이 틀렸지. 뭐 때문에 5를 넣어갖고 틀렸어. 만약에 many를 넣었으면 뭐 바르게 이해한 게 맞겠지. Crushed tomatoes work well. 묵은 토마토가 잘 효과가 좋다. To keep away 하는데. 근데 여기다 all kinds of insects 했으니까 모든 종류의 곤충을 다 쫓아내는데 효과가 있다. 모든 종류인지는 아닌지는 몰라. Many kinds of 정도였으면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거겠지. 근데 전부 다 곤충이랑 곤충은 싹 다 쫓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겠지. 그치 김다솔? 네. 꼬박꼬박 졸면서 말이야. 그니까 뭔 보강이야 보강은 맨날 보면 보강하는 놈들이 보강이야. 제 시간에 수업 안 하고 거북이 같은 것들. 됐습니까? 네. 난 9번.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말을 찾아 쓰라. 그러면 생략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생각나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또 그런 것들이 생각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Miss May baked a cake which was decorated with fruit and peanuts. 누가 뭐 했냐면 Miss May라는 사람이 구입을 했는데 뭘 구입했어? 케이크. 그럼 꾸미는 말 시작됐지. 케이크는 케이크인데 어떤 케이크를? 과일과 땅콩으로 장식되어진 케이크를 샀다. Decorate. 원형은 decorate고요. 뜻은? 장식하다. 그렇죠. 그러면 케이크가 장식한 거야? 장식된 거야? 장식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건 바로 뭐? Which was.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기 때문에 주격만은 생략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decorated가 이 녀석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그렇죠. 과거분사. PP형 과거분사든 ING형 현재분사든 분사라는 말은 뭐가 뭐 됐다? 동사가 형용사가 되었다 라는 얘기죠. 다만 ing형 현재분사는 능동적,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됐습니까? A man who is running 이런 것들 he is running이 되는 관계 됐습니까? 하지만 I decorated the cake죠. 선행사가 이 동사의 원형에 무슨 어가 될 녀석이? 목적어가 될 놈이 꾸밈을 받고 있으면 그때는 PP형이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decorating이 맞냐, decorated가 맞냐라는 거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범위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decorate, 그래서 Miss May bought a cake decorated with fruit and peanuts로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골라라. I want to be a scientist. More makes many surprising things. 내가 과학자 되고 싶죠? 그렇죠.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예요? 만드는 과학자죠. 네. 많은 놀라운 것들을, many surprising things를 makes 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을 쭉 다 쓰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일단 완전 뭐 규칙을 다 적용하면 who. 그럼 그 외에 네. that. 그 외에 없죠. whom이 안 되는 이유는 목적격이 아니기 때문에. which가 안 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a scientist이기 때문에 which와 그 다음에 whom은 될 수가 없고 생략할 수
없죠. 주격이라서. 그래서 후나 빼박 후 아니면 대시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lease tell me the shop. Boss sells good fruit. 나한테 가게를 좀 얘기해달래죠. 가게. 가게는 가게인데 샵은 샵인데 어떤 가게? Good fruit을 판매하는 그렇죠. 좋은 과일 판매하는 곳을 좀 나한테 말해줘. 자 그러면 여기에 sales 쳐다봤으니까 일단 절대 안 되는 거 일단 뭐가 있고 생략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샵 쳐다보고 원칙을 다 적용하면 위치. 그 다음에 또 that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 여기 쭉 하면 되겠죠. 이제 훔 있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골라내면 되겠네. 그렇죠? 네. 그다음 제일 앞에 후나 대신데 위치 있는 것도 골라내고. 그럼 요거 둘 중에 하나인데 3번, 5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that 있고 후 있어서 안 되고. 그다음에 후 있고 that 있어서 되네요. 답은 5번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10번 문제의 제목은 뭐 이렇게 정할 수 있겠네요.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선행사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11번의 위에 문장 같은 경우에 더 리즌 보고 그냥 무조건 why다 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뒤통수 치려고 여기 끝에다가 뭘 써놓을까? for를 써놓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또는 뭐 여기에 4가 있으면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들통 안 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지금 다 없죠? 네. 그때는 안심하고 Y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나 여기에 4나 여기에 4가 있으면 이 자리는 Y 자리가 아니고 누구 자리야? 위치 자리죠. 위치.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은 뭐 4가 안 보입니다. 모더리즌. 그렇죠. 뭐 4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Y를 써도 될 것 같아. Do you know the reason why so many people in the world learn English? 넌 이유를 알고 있냐? 이유는 이유인데 왜? 아 참 무슨 어떤 이유? 그렇게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는 그렇죠 배우는 이유를 알고 있니?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why 있고 뭐 이 정도 가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Please tell me more I can go to 인사동 on this map. 나한테 뭘 좀 말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갈 수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인사동으로 어디에서? On this map 이 지도에서 뭔가 지도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지도에서 내가 인사동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말해줘. Please tell me how I can go to 인사동 on this ma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How는 the way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그렇죠? 나한테 좀 알려달라며. 그렇죠? 인사동 가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How는 뭐가 아니라 그렇죠 관계사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의문사죠. 그렇기 때문에 how I can go를 더 줄여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 수 있냐? How I can g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ow. 그렇죠. How to go. How to go. Please tell me how to go to 인사동 on this map. 그래서 이 녀석은 the way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관계사지 의문사가 아니에요. 아니 의문사가 의문사지 관계사가 아니에요. Please tell me how to go to 인사동 on this map. 어쨌든 답은 뭐 why와 how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의문사 why, 제일 먼저 배운 why가 아닌 두 번째 배운 관계사로서의 why였는데 그 밑에 있는 건 첫 번째 how네요. 여러분들 배운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좀 말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야 이 자식 똑바로 안 찍어 왔네. 에이 똥개. 몇 번이지? 12번? 네.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뭐 이거 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싶냐는데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이네요. Whoever. 됐습니까? 이게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었더라. Anyone who 일 수도 있고 no matter who 일 수도 있죠. 됐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게 but을 넣어도 자연스러운 거였지? No matter who.
그렇죠. No matter who가 무슨 절이기 때문에 양보의 보사절이기 때문에 No matter who나 anyone who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뭐 그 외에도 뭐 this cake가 뭐이고 made가 있고 a real artist가 있고 is가 있으면 얘는 요렇게 한번 살펴볼까? 아 여긴 나왔네 화면이 두 개라서 헷갈리는구나 야 너 좀 일로 와봐 아유 잡을 데가 이렇게 없노 화면 좁아서 아저씨 그만 졸고 어? 그만 졸라 잠시 비싸 시작해 어젯밤 뭐 했어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쪼물딱 쪼물딱 해 내가 이걸 불러온 이유는 여기다가 어, 가라고 돼 있네 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케이크를 만든 그 어떤 사람이라든지 상관없어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이봐 케이크 만든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해석은 이렇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모인 게 틀림없다 진정한 예술가인 게 틀림없다 자 그러면 이 문장 간단하게 보면 He or she is a real artist 인 거죠 이 문장은 그러니까 그래서 He or she is a real artist 라고 얘기한 건데 이제 he or she를 주어진 복합관계사를 사용해서 바꿔 쓰면 되겠죠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 whoever made this cake 그렇죠 그러니까 whoever made this cake is a real artist 자 지금 이 부분이 복합관계사 부분이고요 얘를 he or she로 바꿔 쓸 수 있었잖아 방금 그 네. 말은 얘가 양보절이다 명사절이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whoever made 이 부분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yone who made this cake is a real artist 그렇습니까? anyone who made this cake is a real artist 또는 no matter who made this cake is a real artis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고 그래서 whoever made this cake is a real artist가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진정한 예술가가 제작되어졌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일단 여기 있으면 이상해지고 그나마 여기까지 있으면 해석은 가능한데 누구든 만들어진 진정한 예술가 뭐죠? 아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좋았어. 여기까지는 좋았어. 여기다가 by만 놓고 얘가 없으면 그나마 괜찮겠네. This cake is made by a real artist. This cake is whoever. 이거는 케이크가 사람을 만들고 있죠. 케이크는 사람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칼질하랍니다. 됐습니까? 네. 나는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썼던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 누가? 나는. 나는 무엇을?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썼던 날을. 그날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 문장 초간단 버전은 I can't remember it이죠. I can't remember it. I do not remember 안네요. I do not remember.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그날로 바꾸면 되겠죠. I do not remember the day. The day는 the day인데 누가 뭐 했었죠? I가 wrote 했죠. 일단 여기 참 이거 해놓고 좀 이따 뭐 넣어야 되겠니까. The day는 the day인데 whoever란다. Wrote a letter to Santa Claus. 뭐 이러면 되나요? 사용식으로 했나?
그냥 편 letter라는 말은 뺐네요. 뭐 빼도 상관없겠죠. 빼도 뭐 크게 잘못된 거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 들어갈지는 내가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달고 들어가는지 걍 들어가는지죠. 됐습니까? 요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 I do not remember the day and 하고 나서 the day를 이제 데리고 갈 건데. Ctrl C. And,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I wrote to Santa Claus the day야. 뭐 the day야? On the day. 그렇죠. On the day죠. 달고 들어갔단 말은 이 자리에 뭘 써야 된다? 관계부사 when. 그렇죠. 관계부사 when을 써야 할 자리란 얘기고. 그래서 이외에도 선택지가 가능한 건 너는 잠깐 이제 비키고 그래서 when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일단 이 자리에 그대로 바꾸면 뭐가 있다? on, which가 가능하죠. 그쵸? 그 다음에 나는 관계대명사 됐을래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that I wrote to Santa Claus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이때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까지도 됩니다. 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니까 I do not remember the day when I wrote to Santa Claus 맞죠? 네. 그 다음에 I do not remember the day on which I wrote to Santa Claus 아까 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있고 on이 여기 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네요. 됐습니까? I do not remember the day that I wrote to Santa Claus on. 그래서 이 녀석은 관계대명사 that이죠. 관계사 that 앞에는 뭔 일이 일어난다? 전치사가 안 된다는 거죠. 쉼표도 안 되고요. 계속적 용법으로도 쓸 수가 없죠. 됐습니까? 네. 14번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뭐뭐 makes me angry is 갑자기 is watching trash in the street. 이게 뭘까? 여기에 뭐 makes me angry니까 일단 나를 화나게 만든다 인데 아마 얘 때문에 것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쵸? 나를 화나게 만든다인데 얘 때문에 한번 길어봤자 뭐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it 그게 그러면 얘는 둘 중에 뭘까?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당연히 동명사겠죠. 보는 중인이야, 보는 것이야. 보는 거.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건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는 거다. 뭘 보는 거예요? 트래시를. 어디서? 길거리. 그렇죠. 됐습니까?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보는 거야. 난 쓰레기 떨어져 있는 거 보면 못 참아.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는 뭐밖에 안 돼요, 결국은? 그렇죠. 얘밖에 안 되죠. 칸이 한 칸이어서. What makes me angry? 됐습니까? 그러면 what은 1번이야? 2번이야? 의문사야? 관계사야? 관계사. 저 자기가 뭐, 자기 뭐 때문에 화난지 몰라. 알아, 지금. 알아요. 됐습니까? 그럼 관계사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what이야?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makes me angry is watching trash in the street.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보는 것이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these shoes are not. 이 신발은 아니라고 하고 있죠. 네. 그쵸? 아닌데 내가 찾고 있는 중이다가 보이고 있죠. 그쵸? 그럼 찾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찾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내가 찾고 있는 중인 것이 돼야 되겠죠. 이 신발은 내가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것이 돼야 되는데 것이 돼야 되는데 이과의 제목은 뭐고?
관계대명사고. 그럼 관계대명사 중에 이 짓을 할 수 있는 녀석은 뭐? What? 계속해서 what이네요. 한 칸인데 자 what은 무슨 절을 끌고 다녀요? 명사절. 됐습니까? 명사절을 끌고 다니고 있죠. These shoes are not what I'm looking for. 이 신발은 내가 찾고 있는 중인 것이 아니다. I'm sorry but 미안하지만 그러나 I can't understand. 난 이해할 수가 없다. What you are saying.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없죠. 지금 미안하지만 그러나 난 이해를 못 하겠다며. 네. 그렇죠. 그러면 이 what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그렇죠. 1문사죠. I'm sorry but what are you saying? 이러겠죠. I'm sorry but 나 죄송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지키고 있노? 응? 됐습니까? What are you saying?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What are you saying?을 I can't understand it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근데 해석은 네가 얘기하고 있는 것 이래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관계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얘는 아니에요. 뭐 이해 못하겠다 그랬어 분명히. 됐습니까? 어쨌든 공통으로 와서는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밑줄진 부분을 다른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The Thames is a river which runs through London. 됐습니까? 오케이. 템즈강이라고 들어봤어요? 템즈강? 아니요. 아이고 잘했네요. 됐습니까? 템즈강. 오케이. 템즈강의 그 유명한 시계탑 있잖아. 아이 똥 강아지들. 이런 거 많이 봤지 않나요, 얘? 이런 거? 봤어요. 네. 이 구조물이 있는 여기 보면 시계 있잖아요. 아, 템즈강이구나. 예? 예, 이게 템즈강에 있습니다. 이 똥 깨더라. 템즈강에 이거 요 최근에는 이거 또 생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잠시만. 오케이. 그래서 The Thames is a river which runs through London. 템즈강은 뭐다? 강이다. 강은 강인데 뭐하는 강? 런던을 가는. 그렇죠. 런던을 통과해서 흘러가는 run which runs through London 하는 강이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관계사로 쓸 수 있는 거 물어봤으니까 일단 얘 말고 쓸 수 있는 건 that 있고 또 없죠. 생략도 안 되죠. 그니까 어쨌든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고요. 답은 4번이겠는데 그치? 어 아닌가요? 아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찾았구나. 네. 아 그럼 얘들은 나머지 애들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겠네. 네. 그치? 그러면 you should 2번 you shouldn't believe everything that you read in the read in the newspaper네요. 너는 you shouldn't believe 너는 shouldn't believe인데? 믿으면 안 된다. 그렇죠. 넌 믿으면 안 돼. 무엇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 네가 신문에서 읽는 모든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 위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everything, nothing, anything, something이죠. 네. 됐습니까? 그 외에도 the same, the only, the very.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올도 있었고요. 하지만 생략은 되죠? 됐습니까? 생략은 가능합니다. Everything you read 이렇게 되겠죠. 생략은 된다. 이 녀석은 생략조차도 안 된다. 그 다음 What's the name of the girl whose hair is very long?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이름 묻고 있죠? 네.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머리가 매우 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없고 없어요. 아 있나요? 없어요. 없고 그 이유는 얘가 뭐기 때문에 소유격 그렇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 있긴 한데 선행사가 사물일 때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후스 대신에 뭘 쓸 수 있었더라? of which를 쓸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아니 지금 선행사가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of which도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hotel at which we stayed was cheap and comfortable. 자 시작이 어디야? 여기죠? 네. 끝은? stayed. 왜냐하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뭐니까? it was cheap and comfortable이 되려면 관계사는 요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The hotel at which we stayed was cheap and comfortable. 우리가 머물렀던 그 호텔은 싸고 편안했다. 됐습니까? cheap and comfortable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없는 이유는 뭐 플러스 뭐라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설명사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없죠. 됐도 안 되고 뭐 생략도 안 되고 근데 얘가 이제 이 끝으로 가는 순간 됐도 되고 생략도 되고 위치도 되고 뭐 그러니까 전치사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Harry bought a cell phone last month which was recently broken down. 됐습니까? 해리가 뭐 했는데 지난달에 휴대폰을 아이폰 저 13을 샀죠? 아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양인들한테 13이라 숫자는 sign of bad luck이죠. 불운의 상징이잖아. 깨진 거울 숫자 13 검은 고양이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아이폰 13을 뭐 그대로 13으로 넘버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얘기가 많던데 그래도 13 가야죠. 그렇죠. 애플인데 그렇죠. 애플인데 대마에 있게 경상도 사투리로 13 그까지 거 하고 폭망하는 거죠 뭐. 재수 없어 막 이러면서 13인데 깨졌어 그렇죠. 깨지기까지 하면 두 가지가 다 있네. 불운의 상징 깨진 거울에다가 13에다가 막 다 갖추네. 여기 안에다가 바탕 화면은 검은 고양이 해놓고 세 가지 다 모였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지난달에 샀는데 recently가 뭘까? 그렇죠. 최근에 뭐 해버렸다? 깨져버렸다. 고장나버렸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recently 하면 뭐 이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네. 그렇죠. 뭐였더라? Nowadays. 그 다음에? Lately. 그 다음에? These days. 그렇죠. 이렇게 나와줘야지 이제. 곧 고등학교 될 친구들이. 됐습니까? Recently, nowadays, lately, these days. 최근에 고장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뭐로 바꿔 쓸 수는 있으나 and보다는 but it이 어울리겠네요. But it had recently broken down. 저 지난달에 폰 샀는데 근데 최근에 부서졌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 그렇네요. 뭐냐? 남의 지갑 풀고 동그라미 잘했어. 그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 그러니까 참 이 15분 문제는 우리가 한번 그 복습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Yuri came to meet her teacher, Mr. Kim, who was not at teacher's room. 됐습니까? 유리가 왔는데 어디 뭐 왜 왔어요? 선생님 만나라고. 그렇죠. 티처하고 미스터 김 동격이죠. 근데 but he was not at teacher's room. 그러나 그는 어디에 없었다? 교무실에 없었다. 여기 내가 풀면서 얘기를 해봤네. but he죠. 그러니까 여기에 her teacher 뒤에 Mr. Kim을 쓴 이유가 있어. 그렇죠. Mr. Kim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어떤 고민에 빠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Mr. Kim은 그래서 붙여놓은 거죠.
He was not at the. 그래서 이 문 이 16번 문제의 제목은 이 녀석 이 여기에 있는 윗문자의 후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계속적 관계대명사. 그렇죠.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인데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 접속 플러스 대명사. 주어 아닙니다. 목적어일 때도 있어요. 소유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미스터 김이니까 뭐 but he가 될 수도 있었고 but him이 될 수도 있었고 but his가 될 수도 있었어. 됐습니까? 어쨌든 but he로 바꿔 쓸 수 있는 주격이고 계속적용법이네요. 됐습니까? 17번 밑줄 진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네가 왜 여기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show me how this project got started. 그래서 나한테 뭘 좀 보여달라죠. 네. 뭘 보여달래?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됐습니까? 나한테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알려줘. 됐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젝트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the way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who는, 이 who란다. how는 뭐다? 의문사. 의문사다. 됐습니까? 어쨌든 어법성 틀리진 않습니다. Show me. Show me가 없었으면 How did this project get started? 라고 물었겠죠. 이 프로젝트 어떻게 시작됐던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way로 바꿀 수는 없고요. I know the place where she can make more friends. 내가 알고 있는데 뭘 알아요? 장소를 알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장소를 안다. 나는 그녀가 친구 더 많이 사귈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어. 그래서 어디겠어? 클럽이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맞냐 틀렸냐는 두 문장 분리할 때 뭐 더 플레이스가 되면 된다? At the place, in the place 같은 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된다면 얘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I know the place and she can make more friends at the place. 그렇죠. She can make more friends at the place가 되겠죠. And at the place.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 문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세요. 하지만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선생님 자꾸 그림을 그리죠. 됐습니까? 여러분도 그거 좀 내가 안 해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Okay. Mr. Kim has studied the way how 틀렸네요. 됐습니까? Animals communicate. Dr. Kim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계속 계속이죠. 계속 연구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완료 시제로 계속 연구했단 얘기 하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닥터 김이 연구해왔다. 뭐를? 방법을.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하는 방법?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해왔다. 그래서 얘는 the way how는 아니고 뭐 또는 뭐? the way 또는 how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죠. Dr. Kim has studied how animals communicate. 됐습니까? I'm going to visit France in August when it is full of tourists. 나는 뭐 할 예정이다? 프랑스 방문할 예정이다. 언제? 8월달에. 8월 달에. 됐습니까? 그럼 when이 맞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해서 8월은 8월인데 어떤 8월? It은 뭐 대시고 왔을까? What is full of tourists? It은 뭐 하는 놈이냐고? 오케이. 비인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프랑스 대신 왔죠. I'm going to visit France in August when France is full of tourists. 나는 프랑스를 8월 달에 방문할 예정인데 8월은 8월인데 어떤 8월? 프랑스가 관광객으로 가득한 8월에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북적북적 할 때 하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요새 뭐 관광객 대신에 자국민들이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겠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France is full 뭘 증명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될 대상이 뭐야? 얘가 뒷문장에 얘를 when 대신에 and로 바꿔 쓰고
in August가 되는 걸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France is full of tourists in August.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죠. 맞습니까? 틀리지 않았구나. 만약에 여기에 in 같은 게 있다면 in which 같은 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he explained to me the reason he had made the system. 그가 뭐 했습니까? 그렇죠. 나한테 설명했죠. 뭘 설명했어? 이유를. 이유는 이유인데 그가 뭐 했던? He had made the system. 그가 그 시스템을 만들었던 이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틀린 게 없는데 문제가? 아, 참, 더 웨이 하고 찾았구나. 그렇군요. 찾아놓고 뭐래. 저 이거 답이 뭐지? 신나게 풀다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 지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e reason 뒤에는 뭐가 생략됐다? why가 생략됐죠. the reason why. 뭐, 그 the reason why 다 써도 되고, the reason만 써도 되고, why, 뭐, the reason 대신에 why를 써도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explain의 뜻이 뭐예요? explain. 설명한다. 그러면 explain A, B 하면 무슨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에게 B를 설명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explain 같은 애를 보고 사형식이 안 되고 삼형식밖에 안 되는 애라 그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he explained me the reason이라고 써 있지 않은 거야. 얘는 사형식을 못합니다. 8이 하나밖에 없어. 왜 8이야? give A, B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 give는 둘 다 이렇게 멱살 잡을 수 있잖아. 지가. 목적어 두 개 가질 수 있잖아. 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애들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얘기할 거야. 뭐 provide 같은 거라든지 explain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또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하죠. 그쵸? 이럴 때는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치? 제가 아는 재밌는 얘기 별로 없습니다. 됐습니까? 태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I follow. 내가 뭐 할 거랍니까? 따를 거래죠. 그렇죠? 그럼 네가 간다 인데요. 네가 간다 에다가 네가 가는 여기 쭉 보니까 18번 문법 제목은 뭐? 복합관계사죠.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복합관계사라고 하면 되죠. 합쳐서. 그래서 가만 보니까 뭐 어쨌든 복합관계사니까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네가 가는 어디라도 따라갈 거다 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만한 당연히 뭐겠다? Wherever. I'll follow wherever you go.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오죠. I'll follow you. 됐습니까? Wherever you may go. 이러면서 Please leave me alone. 그랬더니 뭐 비가 뭐래요? 제발 나 좀 혼자 내버려 둬. Leave me alone. I follow wherever you go. 그래서 A는 뭐겠고 baby겠고 B는 mom이겠죠. 됐습니까? I follow wherever you go. Please leave me alon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얘인지 자, 복합관계대명사만 쭉 나오다가 복합관계부사가 나왔죠? 네. 그쵸? 얘는 뭐로 바꿔 쓰거나? 또는? 양보의 부사절이거나 그냥 부사절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양보의 부사절이라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No matter where가 되는 상황이었고 부사절이면 to any place where you go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럼 둘 중에 지금은 요거죠 요거 I follow to any place where you go 그리고 여기 any는 바로 어떤 라도죠 어떤 라도 I follow to any place where you go 네가 가는 어디든 따라갈 거다 I follow to any place where you go I follow wherever you go. I follow no matter where you go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녀석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된다. 오케이. 그래서 wherever 어딨냐? 여기 있네. 19번.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근데 칼질하려고 봤는데 쭉 읽어보다가 보니까 중간쯤 나왔고 여기다가 19번 옆에다가 뭐라고 쓰고 싶어? 이렇게 쓰고 싶죠. 그쵸? 뭐라고 썼는데? 복학관계에서 라고 쓴 이유는 됐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녀의 얼굴은 온화한 미소가 남아있었다. 됐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러나 하지만 그쵸? 네. 그러나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남아있었다. 뭐 이런 거를 의미적으로 넣을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못 넣는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요렇게 밑줄을 긋고 이거 둘 중에 뭐다? 양보의 부사절이 될 복합 관계사인 거죠. 노메러 블라블라가 된단 말이죠. 노메러 블라블라.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간에는 no matter what. 자, 이거죠. 그렇죠? 그럼 따라 가줘야죠. 그렇죠? 요거 봤다는 얘기 지금 시제 확인했잖아. 무슨 시제다? 과거시제. 그렇죠. No matter what happened, the gentle smile remained on her face. Gentle smile. 오케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no matter w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Whatever happened, whatever happened, the gentle smile remained. Okay, whoever happened, no matter what happened, the gentle smile remained on her face. 그래서 이 녀석은 5번은 왜 안 된다? 얘는 지금 양보의 부사절이 아니고 뭐예요? 명사절이죠. 앞만 길어봤자 it 하고 심표한 다음에 the gentle smile remained on her face. 말이 됩니까? 이런 문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은 아닌 거죠. 두 개 고르라 그랬나? 네. 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9번 문장은, 자, 19번 문제는 복합관계사에서 더 한 발 더 나가서 명사절인지 양보의 부사절인지까지 구분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관계사 배우고 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이놈의 that. 8가지 that 중에서 뭐냐? 됐습니까? These are all that I can do for you. 뭔가를 해놓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한 다음에 이것들이 뭐다? 전부다. 그렇죠. 이게 전부야. 이게 다. 이게 답니다. 다는 단데 어떤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전부다.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야. These are all that I can do for you. 됐습니까? 그래서 이 that 뭐라고 쓸까?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고 위치로 바꿔 쓸 수 없다고 누가 대신 얘기해줘? All이 선행사 all. 그러니까 every, some, everything, something, anything 하고 the only, the very, the first, the best. 오케이. 그래서 관계사 되셨고요. 그 다음에 the house that belongs to Julie is in New York.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is in New York. 됐습니까? 그게 뉴욕에 있대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줄리에서 끝났죠. belong to 뭐 하다? 어머에게 속하다. 그래서 줄리에게 속한 그 집은 줄리 소유인 그 집은 뉴욕에 있다. 어, 부자네. 줄리 가방 좀 들어줄까? 됐습니까? 네. 뉴욕 거기서 맨하탄. 와우. 한 달 뭐 렌트비가 거의 한 몇 천만 원 정도 한다는. 됐습니까? 부럽습니까? 네. 그럼 뭐 가서 사세요, 그러게. 됐습니까? 왜? 능력자가 되면 되죠. The house that belongs to Julie is in New York. 자, 이거 이 표현은 굳이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의 표현으로 바꾸면 The house that Julie The house that Julie has is in New York 하고 같은 표현이죠. The house that Julie has is in New York.
has is가 돼요? 예, has is가 될 수도 있죠. The house that Julie has is in New York.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think that the exam will be difficult. 그들이 뭐 한다? 생각한다. 그 시험이 어떨 거라고? 어려울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that은 뭐 한 놈? 겁 만드는 놈. 그렇죠. 겁 만드는, 뭐를 겁 만드는 녀석이야? 완벽한 문장을 겁 만드는 접속사 that이죠. 됐습니까? The exam will be difficult. 됐습니까?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죠. 네. 그렇죠? 선행사가 들어갈 자리도 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일 가능성이 막 냄새가 풀풀 나고 있죠. 관계사 연달아 나오다가. 그럼 나머지가 다 관계사라야 되겠죠? Okay, he is the man that lives next to my house. 그는 내 옆집에 살고 있는 남자다. 됐습니까? 요 녀석 왜 이렇게 생겼다? 두 문장 분리하면 he is the man and he lives니까. 주격 관계사죠. 생략할 수는 없지만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나 있고 who고요. who는 될 수가 없죠. 관계사. 관계사라고 쓴 거예요. 그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암호문 같죠. Amy is the first woman that came to the party. Amy가 뭐였다? 첫 번째 여자였다. 그쵸? 자, 이건 뭐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Amy was the first woman that came to the party. Amy는 파티에 왔던 첫 번째 여성이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관계사고요. 뒤에 came 쳐다보고 계속해서 who밖에 안 되죠. whom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1번 문제는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은 구분입니다. 21번. 미출신 부분 중 생략할 수 없는 것은 who was the boy who you went to the movies with? 그래서 계속 갈까요? 그 머시맨 누구였냐 하고 있죠? 네. 머시맨은 머시맨인데 어떤 머시맨? 네가 영화를 보러 함께 갔던 머시맨 누구였어? Who was the boy who you went to the movies with?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있으려면 도보이가 end로 여기에 end가 들어가 있고 얘가 뭐로 들어가야 돼? 뒷문장 들어갈 때 힘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보면 Who was the boy and you went to the movies with him. 그래서 얘가 무슨 격이라서? 목적격이라서. 자,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일 때 선택지가 제일 많죠.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Who, whom, that 생략이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An elephant is an animal which lives in hot countries. 코끼리는 뭐다? 동물이다.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사는 어디에서? 더운 나라에서. 더운 나라에 살고 사는 동물이다. 그래서 which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that이 있고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녀석이 an animal이 그렇죠. And an elephant is an animal and it lives죠. 주격 관계사라서 생략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the book that you recommended was good. 초간단 버전? It was good. 하려면 that에서 시작된 게 recommended에서 끝나야 되겠죠. Recommend 뭐하다? 추천하다. 네가 추천했던 그 책은 좋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which 또는 생략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the book이 recommended it이라고 해서 recommend에 무슨어로서 들어갈 수 있었다? 목적어로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The black umbrella which was found at the bus stop belongs to Alan. 이 문장의 초간단 번전? It belongs to Alan. 그것은 Alan 거다. 됐습니까? 그것은 Alan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됐던 검은색 우산은 엘렌에게 속한 거다. 그래서 위치만은 생략할 수가 없지만 플러스 주격 플러스 비동사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고 이건 found는 find의 몇 번째 녀석이고
세 번째 녀석이고 엄브렐라가 find를 한 거야? find를 당한 거야? find를 당한 거. 그렇죠. I find the black umbrella. 뭐 할 놈이 꾸임받고 있다? 목적어 할 놈이 꾸임받고 있으니까 ing형이 아닌 pp형으로부터 꾸임받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My mother asked me the reason why I got angry. 엄마가 나한테 이유를 물어봤죠? 네.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이유? 내가 하는 이유. 그렇죠. 그래서 the reason why 둘 중 하나만 남겨놓거나 다 쓰거나 상관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애들 왜 이렇게 비실비실비실비실해? 나 not bad. 야끼 야끼. 자, 뭐를 잘못 고쳐 쓴 거를 고르라 합니다. The boy who bike was sudden was crying. 뭐 딱 봐도 그거 해야죠. 딱 봐도 그거 해야죠. 그거 하면 He was crying 이란 말은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났고 하고 싶은 말은 자전거가 도난당한 그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자전거가 도난당한. 그러면 who를 who's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두 문장 분리하면 Boy was crying and his bike was stolen. 그렇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문장으로 분리할 때 he, his, him 중에서 and his bike was stolen 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겠죠. 됐습니까? She knows the teacher which was speak English very well. 그녀가 어떤 선생님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영어를 엄청 잘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which가 아니고 who죠. 됐습니까? 사람이 영어를 말하는 거지 어떤 사물이 말하는 게 아니겠죠. And he, she can speak English very well로 바꿔줄 수 있겠고요. And he나 she니까 사람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that 같은 건 안 되고요. Olympic Park is the place which we often take a walk after dinner. 그래서 올림픽 공원이 뭐다? 그 장소다. 장소는 장소인데 우리가 자주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하는 장소다. 그러면 the place가 두 문장 분리하면 Olympic Park Olympic Park is a place and we often take a walk after dinner at the place. 그러니까 at which 또는 where로 바꿔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look at the little boy who playing with a ball. 그래서 남자아이를 보라 했습니다. 조그만한 애를. 그렇죠? 뭐하고 있는?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who playing을 playing으로 바꿔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바꿔도 되죠. 바꿔 쓰면 되죠. 네. 그렇죠. 또는 어떤 방법도 있다. who look at 쳐다봤어요. who is playing with a ball. 그래서 who is playing 또는 playing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올바르게 쓸 수 있겠죠. 지금은 네. 틀렸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비동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쳤고요. 계속해서 바르게 잘 고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atever he is old, Mr. Miller is still healthy and energetic. energetic이 뭐겠어요? 에너지틱하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는, 힘이 넘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쉼표, 일단 쉼표 보이고요. 그렇죠? 쉼표 보이면 이거 no matter 블라블라죠 이거. 네. 그럼 하고 싶은 말이 그가 얼마나 늙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러나 미스터 밀러 씨는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에너지가 넘치신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얼마나 늙었든지 간에 상관없이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whichever가 아니고 당연히 However he is old죠. However he is old. 됐습니까? 얼마나 늙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However he is old. 여기에 however는 무슨 뜻이 아니라 그러나가 아니라 no matter no matter how he is old로 바꿔 쓸 수 있는 However he is old. No matter how he is old. 양보의 부사절입니다. 복합관계 부사
됐습니까? 어법상 어색한 격끼리 짝지어야 된 것은 내가 어딘가 틀렸는 걸 발견해서 바르게 고쳐준 녀석을 골라라. The girl is talking to him is little sis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 난리가 났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하고 싶었는데 실패했다? 뭐 하고 싶었는데 틀렸다? She is my sister. 하려다가 틀린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the girl 뒤에서 시작해서 힘에서 끝나야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야지 she is my sister가 완성되죠. 네. 그러면 여기에 끝부분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시작 부분에 이상이 생긴 거죠? 네. 그렇죠? 여기에 is 앞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다? 가 있든지 아니면 is를 생략하고 the girl talking to him is my sister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했어야죠. 됐습니까? 자, 이거 고치는 방법 잘 알아두셔야 돼요. The girl who is talking to him is my sister. 또는 The girl talking to him is my sister. 그러니까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야, 이제. 네. 중3이 되니까.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틀리게 했을 때 뭐가 틀렸는지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Ben bought a book that was very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벤이 책을 한 권 샀는데 매우 재미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뭐로 고쳐야 돼? that을 which로 바꾸고 그래서 좀 더 쉬운 버전, 문법적으로 좀 더 쉬운 버전으로 바꾸면 Ben bought a book and it was very interesting and it was로 바꿨을 수 있는 계속적 요법의 관계대명사죠. 그렇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요법에 쓸 수 없다는 규칙을 어긴 거고요. I visited the village where my parents lived. 내가 뭐 했냐면 방문했어. 뭘 방문했어? 그 마을을. 마을은 마을인데 어떤 마을? 나의 부모님이 살았던. 나는 부모님께서 사셨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the village가 여기 where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e village가 달고냐 갱이냐 이 말이죠. 두 문장 분리하면 I visited the village and my parents lived at the village 보다는 in the village가 낫겠네. 어쨌든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었는데 in which로 바꿨을 수 있었는데 그걸 where로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죠. 관계부사 자리에 관계부사 잘 썼다. 여기에 which나 that 같은 게 있었으면 틀렸다. 오케이. Eric told us the way how 바로 틀렸죠. 됐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게 나타났습니다. Eric told us the way he helped the poor 또는 Eric told us how he helped the poor. The poor에 대해 선생님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Pure people로 바꿨을 수가 있다. The plus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다. 그래서 the poor people is야, the poor is야, the poor are야. The poor are.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they 취급해야 한다. 그래서 에릭이 우리에게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드렸던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what makes me happy is to go shopping with my mother. what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그거 해야죠. 네. 그거 하면 뭐? To go shopping with my mother. 그것은 나와 엄마와 함께 쇼핑하러 가는 거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중에서 무순절 할 수 있는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The thing which makes me happy is The thing is To go shopping with my mother. 됐습니까? 틀린 데가 없고요. 그래서 틀린 것끼리 고친 게 A하고 B하고 D네요. A, B, D. 됐습니까? 계속해서 24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을 두 개 골라라. Do you know the gallery? We can see the traditional Korean paintings at the gallery. 저 at the gallery 보고 약간 두 개 골라라. 한 이유가 있죠. 네. 그렇죠. 달고 들어갔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뭘 쓴 경우하고 관계 부사. 그렇죠. 관계 부사랑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쓴 거 고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반복된 게 더 갤러리죠, 뭐. 해석하면, 일단 해석하면 너는 그 갤러리를 알고 있냐? 그 다음에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의 그림들을 그 갤러리에서 볼 수가 있다. 합치면 너는 우리가 전통적인 한국의 회화를 볼 수 있는 갤러리를 알고 있니?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at the gallery가 구미호처럼 뭐로 변신해서? where로 변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버전 찾으면 do you know the gallery where we can see the traditional Korean paintings라는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at 위치가 안 보이고 대신에 5번에 위치 블라블라 애시 여기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자유로워져서 대도 되고 생략까지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 외에도 4번 같은 경우에는 at that 같이 그러니까 지금 that 앞에 전치사가 온다고 난 얘기한 적 없어.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전치사가 못 온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at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where를 썼기 때문에 틀렸죠. 이 자리에 which나 that을 썼었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어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 요새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Okay. He has two brothers whom are students.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렸고, 바르게 하려면 he has two brothers who are students. Okay. 그에게 다른 브라더 있어, 없어? 없죠. 뭘 보고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뭐의 특징? 계속적용법의 특징이. 그에게는 남자 형제 둘이 있는데 and they are students인 거죠. 그리고 걔들은 둘 다 학생들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틀렸고요. There is a house whose roof is high and looks bright. 그래서 뭐가 있다? 집이 있다. 그렇죠. 집은 집인데 지붕이 어떻고 높고, 높고 그리고 밝아 보이는. 그러니까 지붕이 아주 높고 환해 보이는 아주 화사한 느낌의 집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후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a house가 and it, it's 이 될 수 있었는데 두 문장 별 분리하면 there is a house and its roof is high and looks bright 가 되니까 후스 쓴 거 아무 이상 없고 네, 이 앞에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스 이외에 대안이 없죠. 근데 지금은 a house니까 whose 이외에 쓸 수 있는 게 뭐다? 그렇죠. of which roof is high and looks br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고쳐준 데 아무 데도 없고요.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look at the man and the cat. 그렇죠. 벌써 감이 오죠? 네. Look at the man and the cat who are running over there. 그래서 저기에서 뛰고 있는 남자와 고양이를 보라라고 했는데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고쳐줘야 되고? Look at the man and the cat that are running over there. 그렇죠. That are running이죠. 그래서 100% that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였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얘기하면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순서대로 얘기하면 that을 써도 되는 경우 써야만 하는 경우 100% 써야 되는 경우, 99% 써야 되는 경우,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왔죠. 됐습니까? 얘는 100% that을 써야 되는 경우죠. 99% 써야 되는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The first, the best, the only, the most, 이런 것들. 됐습니까? Something, nothing, anything. 그 다음에 This is the palace building in the early 뭐 이렇게 있습니다. 1800s 해도 되고요. 1800s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게 궁정 건물이 되죠? 네. 그렇죠. 궁정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1800년대 초기에 됐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이게 궁전 건물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궁전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궁전은 궁전인데 어떤 궁전이란 말이야? 1800년대 초기에 지어진 궁전이다.
이게 1800년대 초기에 궁정 건물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1800년대 초기에 지어진 궁전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를 제대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This is the palace built in the early 1800s. 그러니까 100s. built를 했어야죠. built. 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뭐지? 올바른 거. 법상 올바른 거. 이거 맞을 수도 있는데. 아까처럼 1800년대 초기에 궁정 건물입니다. 이랬으면 맞고요. 1800년대 초기에 지어진 궁전입니다 하면 틀린 거죠. 빌딩이 건물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의도를 파악했어야죠. 뭐의 모수식, 분사의 명사수식. 이제 문법마다 제목을 딱딱딱딱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생각이 빨라지기 때문에. Please tell me the reason. 어쨌든 여기는 X 표시하셔야 되겠고요. 자, D는. Please tell me the reason why you didn't go to the camp. 그래, 나한테 이유를 말해달라죠? 네. 이유는 이유인데 네가 캠프에 가지 않았던 이유를. 틀린데? 없죠. 없어요. 맞는 문장. 뭐, the reason why, the reason. 뭐. 또는 뭐 the reason 없애고 why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뒤에 for가 또는 앞에 for가 있는지 어디 근처에 for가 있는지 for the reason for가 있으면 for가 있으면 why를 쓰지 못하고 for which라든지 끝에 for가 있어도 여기에 which가 와줘야 되는 거 알죠? 네. 됐습니까? I don't have much money so I take whichever is cheaper. Cheaper. 그래서 나는 돈이 많지 않대죠? 네. 원인이고요. 그래서 내가 가져갈 거랍니다. 그렇죠? 더 가격이 싼 어떤 거라도. 됐습니까? 나는 돈이 많지 않아. 그래서 가격이 더 착한 뭐든 가져갈 거야.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Whatever is cheaper였으면 anything That is cheaper로 바꿔 쓸 수 있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네. 지금 이제 두 개를 놓고 고민하는 거야. 됐습니까?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됐습니까? 폰이야 둘 다. 하나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고 하나는 아이폰 10이고 됐습니까? 둘 다 폰이잖아. 네. 그렇지. 다 돼. 뭐 하고 싶어 카톡 잘 되고 그치, 인스타 사진 잘 찍히고 뭐 그래. 근데 13 프로 맥스는 최신 나온 거에다가 그쵸? 뭐 맞잖아. 네. 프리미엄이 막 껴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so I'll take whichever cheaper. 둘 중에 더 싼 걸 가져갈 거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고른 선택의 순간이기 때문에 whichever 쓰는 거 아무 이상 없고요. 그 동그라미 친 거 몇 개 동그라미 세 다 하나 둘 세 개 세 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넘어갑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또 두 문장 한 문장에 The movie star received many gifts. They were sent by his fans. 이렇게 있는데요. 이 they에 대한 얘기 먼저 짚고 넘어가면 they는 many gifts. 그렇죠. many gifts. The gifts 대신 왔죠. 그래서 그 무비스타가 뭐 했다? 제공 received 받았죠. 많은 선물들을 받았다. 선물들은 뭐 되어졌다? 발송한 거야? 발송당한 거야? 발송당했다. 수동태죠. 누구에서? 그의 팬들에 의해서 팬들로부터 발송된. 그러면 이제 뭐 그 무비스타는 받았는데 어떤 선물을 받았다? 부터 발송된 많은 선물들을 받았다. 그러면 다리 역할을 하는 반복된 것은 뭐랑 뭐? Many gifts와 day. 됐습니까?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The movie star. 그렇죠. The movie star received many gifts which were sent by his fans. Which were 또는 that were. 그런데 한 문장 더 쓰라고 한 것은 얘를 생략하고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하고
The movie star received many gifts sent by his fans. 요 버전.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이 바로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gifts가 send를 한 거야? send를 당한 거야? send를 당했죠. I send the gifts 하잖아요. 목적어 할 놈이 꾸임 받고 싶어? 그러면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로 써라. 분사의 명사 수식.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을 우리말로 옮기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써라. What I want is to take a trip to Europe. 내가 원하는 것은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것이다. 알아 몰라? 알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둘 중에 뭐다? 관계 대명사로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하라고 했어. 문장에서 하는 역할. 그래서 뭐 하고 있다? 주어죠. 그러니까 뭐 해석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what I want, the thing that I want, the thing which I want is to take a trip to Europe. 그 다음에 this book is what I wanted to read. 이 책이 내가 읽고 싶었던 것이다. 됐습니까? 하는 역할은 아이고야 보어죠. 네. 것이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내가 읽고 싶었던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읽고 싶었던 것. 어쨌든 두 해석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건 바로 이 것이죠. 그렇죠? 유일하게 명사절을 끌고 다닐 수 있는 형용사절 속에서 유일한 명사절을 끌고 다니는 관계대명사 w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You grow plants in the greenhouse. 그린하우스가 뭘 것 같아요? 친환경. You grow plants인데? 비닐하우스. 온실이죠. 예,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너는 온실에서 식물들을 재배한다. You grow plants in a greenhouse.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린하우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에 쓰라고? 어, 그러면 at 블라블라 하란 얘기네. 아, in이네, in. 어, in a greenhouse니까 미안. in 블라블라. 그러면 a greenhouse is a glass building. 그래서 온실은 유리 건물이다. 그러면 누가 뭐하는 네가 식물을 재배하는 이란 말을 만들란 말이죠. 그러면 네. in which you grow plants. 그린하우스 is a green glass building in which you grow plants. 그 속에서 네가 식물을 재배하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치사를 뒤에다 쓰라고? 알았어. 그러면 뭐 연필심 아낄 겸 a house is a glass building you grow plants in. 안 돼! 위치 또는 that 또는 생략. A greenhouse is a glass building. You grow plants in. 그 다음 관계부사 쓰래요. 그럼 가볼까요? Greenhouse is a glass building where you grow plant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3번 문제 정리하기 좋아요. 여러분 문법적인 개념을. 넘어가도 됐었나요? 네. 그 다음 A와 B에서 각각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여 The season하고 the reason하고 the shop When, where, how, why? 하고는 없네. I don't remember I bought the sandals니까 I don't remember the shop where I bought the sandals. Where는 생략 잘 안 한다 했습니다. I don't remember the shop where I bought the sandals. 쓰레빠 샀던 가게 기억 안 나. Spring is the season. When many people go on a picnic.
그래서 봄은 뭐다? 계절이다. 계절은 계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소풍을 가는. 아, 네. When many people go on a picnic 하는 시즌이다. 됐습니까? 네. 모더 시즌? In the season. In spring이야? S spring이야? On spring이야? In spring. 그래서 얘는 w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n which. 위에 건 모더 샵? At the shop이니까 at which. Do you know the reason why the South Pole is colder than the North Pole? Do you know the reason? 너는 뭘 알고 있니? 이유를 알고 있니?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어떤 이유? 남극이 더 추운 이유. 뭐보다? 북극보다. 됐습니까? Do you know the reason why the Antarctica is colder than the Arctic? 됐습니까? 네. Antarctica가 뭐였더라? 남극. 오케이. 5번, 6번. A, B를 다른 말로 바꿨어라. C, D가 틀렸으니까 고쳐라. A, B가 뭐라고? 아, 다른 말로 고쳤으라고? 네. The human brain is divided into two sides. 그래서 인간의 뇌가 뭐 되어져 있다? 나눠져 있다. 나눠져 있다. Into two sides. 뭐로? 두 부분으로. 두 면으로 나눠져. 좌뇌, 우뇌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들이 뭐 된다? 불리어진다? The right brain and the left brain. 좌뇌, 우뇌와 좌뇌라고 불린다.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바꾸라 했으니까 뭐 하라는 건지? 아, and they. 그렇죠. And they are cold네요. 또 다른 거? 이거 안 돼요? 없습니까? Cold? 예, 계속적입니다. 계속적이기 때문에 생략 못하죠. 딴 거 있나요? The left side of the brain that is more logical, logical controls. 여기서 끝났습니다. Logical에서 controls language.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더 어떤 더 논리적인 왼쪽 편이 좌뇌가 뭐를 조절한다? 언어를 조절한다. 됐습니까? 좌뇌가 좌뇌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좌뇌가 더 어떤데 more logical한데 더 논리적인데 언어를 컨트롤해준다. It names things. 그것이 이름을 붙인단 말입니다. It은 뭐 대신 왔냐? The left side of the brain 대신 왔어. 좌뇌가 이름 붙인다. The things. 물건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And puts them into groups.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그룹으로 묶어준다. Categorize 한단 말이야. Categorize. 됐습니까? 식료품 하면 쭉 떠오르는 거. 생선 하면 쭉 떠오르는 거. 됐습니까? 맛있는 거 하면 쭉 떠오르는 거, 맛없는 거 하면 쭉 떠오르는 거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지금. Who memorizes? 아, C는 틀렸나요? That memorizes? 아, what memorizes? 마음이 급하니까. 뭐가 틀려? 뭔 얘기하는지 봅시다. Spelling and grammar rules uses. 안만 길어봤자 it uses네요. It uses. 됐습니까? 그래서 뭐 스펠링을 기억하고 그리고 스펠링과 그리고 문법 규칙들을 기억하는 것이 뭐한다? 이용한다. 뭐를? This side of brain. 뇌의 이쪽 측면. 어느 쪽 얘기하는 거야? 왼쪽이지 왼쪽. 네. 왼쪽을 사용한다. 그래서 who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One memorizes spelling and grammar rules uses. 그래서 뭐하고 스펠링과 그리고 문법 규칙을 기억하는 것이 왜 이쪽이라고 했는데 왼쪽 편을 사용한다. 여기까지 왼쪽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래서 who가 아니고 what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the right side of the brain is more creative. 우뇌가 더 어떻다? 창의적이다. 우뇌 receives the information from the senses of sight, sound, smell, touch, and taste. 그래서 우뇌가 받아들인다. 정보를 뭐로부터? 감각기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 정보를 받아들인다. 오감으로부터 우뇌가 정보를 받아들인다. No matter 어쩌고저쩌고 draw a picture or listen to music uses this side of the brain. 그래서 보면 여기 uses가 전체 동사죠. 네. 그렇죠. 누군가가 사용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this side of the brain, 뇌 이쪽인데 어느 쪽 얘기한 거야? 오른쪽. 오른쪽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뇌의 이쪽 편, 여기서는 오른쪽 편을 사용한다는데, 그러면 뭐 하는 누구라도,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음악을 듣는 누구라도인 거죠. 지금 책이 잘못된 거 발견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no matter who가 틀렸죠. 네. No matter who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Anyone who draws a picture or listens to music이죠. 네. Anyone이 단수인데 거기에 왜 does를 안 씁니까? does를 써야죠. 지금 책이 틀렸습니다. draws, listens, 그리고 no matter who가 아니고 anyone who draws a picture or listens to music uses this side of brain, right side of the brain. 됐습니까? 그래서 CD를 어법상 바르게 고쳤을 뿐만 아니라 책의 오류도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바꿨으면 위치네요. Which is more logical.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한다고 해놓고 그건 하도 못했네요. 수고들 했습니다. 네.